오늘은 알리가 좋아하는 장난감 쥐돌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쥐돌이는 이렇게 진짜 쥐 모양을 하고 있고 댕앤올룸 쓴 리얼 사운드를 반영한 은 아니지만 진짜 쥐 같은 느낌의 소리가 납니다. 중요한 사실을 빼먹었는데요. 쥐돌이는 원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알리의 아밀라아제의 힘으로 지금의 쥐돌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쥐돌이엔 짤막한 설명서도 있어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요. 근데 눈여겨볼 것은 바로 나더독토이. 그래서 직접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았습니다. 마우스 캣닙 장난감? 다행히 강아지도 캣닙 장난감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가지고 노는데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거였으면 정말 슬펐을 거예요. 자, 엄마가 던져줄게. 하나, 둘, 셋. 아이고. 자, 알리, 다시 해보는 거야. 알겠지? 하나, 둘, 셋! 성공! 아까는 이거 하고 싶다 했잖아. 아까는 이거 한다며. 뭐야, 뭘 원하는 거야, 도대체가. 아까는 이거 한다며. 지금도 이거 할 거야? 헤헤헤